누구야? 스튜단? 어떻게 지내? 어머, 고등학생 같아. 아, 시끄러. 아이고. 복도에서 니네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. 우리밖에 소리가 안 들려. 너무 시끄러 소문났어. 우리는 예능이 너무너무 무섭고 해서 전학온 나는 신혜선이라고 해. 잘 부탁해. 나는 사실 이 학교 교장이랑 동기동창. 맞아요. 내가 여기 학생으로 올 근거는 아닌데 졸업을 못했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학을 왔다. 잘 부탁해. 나는 배종옥이야. 우리 배종옥은... 나 반말해. 어디서 어쩔 수 없이 존댓말 해. 내가 하는 말인데. 예능 잘한다. 경훈이한테는 인생 영화의 주인공인데 실제로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? 궁금해. 종욱이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, 날 아는지. 사실은 경훈이를 몰라. 버즈는 들어봤어, 버즈. 버즈도 못 들어봤어. 우리 때 엄청 근데 했었지. 노래 들려주면 알 거야. 직업은 알아? 그러니까 노래는 아는지 한번 불러줘봐봐, 네가. 제발 가라고, 제발 가라고. 그 노래야? 주인공이야! 그 노래 목소리 주인공! 다른 거 한 번 불러줘, 다른 거. 겁쟁이. 날 사랑해줘요. 그것도 알아! 그치? 그럼! 그 목소리 주인공이야! 노래는 알아. 겁쟁이, 겁쟁이. 맞아. 겁쟁이. 내가 좋아한다. 라디오는 많이 듣는데 사실은 테레비를 잘 안 봐서. 테레비. 미안해, 나 교정 선생님 친구잖아. 그러니까 테레비. 아니, 나는 사실 혜선이 알아. 어떻게 알아? 너 나랑 같은 회사에 있었어. 나는 날 모르는 줄 알았는데. 어, 같은 회사였어? 아니야, 알아. 혜선이가 우리 회사 나간 뒤로 되게 잘 됐어. 바로 잘 됐지? 바로. 거의 다음 날? 니네 회사 회사에서 거의 다음 날? 니네 회사 배우들 있어? 이사 안 해. 아, 내가 끝이었어. 내가 마지막. 다음날 막 실검 막 1위 가고 뭐. 너 몇 살이야? 나 89년생이야. 잠깐만, 나이를 왜 물어봐? 잘 모르겠는데? 아니, 너 평소에 다른 게스트들 나오면 한 1시간 뒤부터 한마디씩 꺼내는데. 혹시 혜선이한테 관심 있어? 섭섭하게 혜선이한테만 물어봐. 종욱이한테도 나이 물어봐. 종욱이도 경훈이한테 관심 있어? 나 몇 년생이냐고? 우리는... 얘는 왜 안 했어, 그동안? 왜 잘 조사했어? 아, 어떡해! 진짜.